북한군 헬기 한 대가 오늘 전방 지역으로 접근해서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닷새 전에는 광화도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마치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안영영 기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북한 헬리콥터가 개성 인근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 쪽으로 남하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우리 군의 전술조치선을 넘어서자 공군은 전투기 두 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항공기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0km에서 50km 상공에 가상으로 그은 선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 구역보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한 헬리콥터가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은 지난 8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북한군이 동계훈련 중이지만 경제난으로 기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이렇게 자주 띄운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측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 불안을 조성하는 측면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갖고 북한은 남북 합의에도 일부 해안포 포문을 닫지 않고 있고 서북도서 인근의 경비계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 경고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